우리 아빠들이 아침도 준비해야 되니까 언니랑 잠깐 놀고 있어. 오늘 애들을 뭘 먹여야 돼? 아침도 준비해야 돼. 아침 최대한 간단하게. 아빠는 뭐 할까? 난 대리 뭐. 수육. 아침부터 수육? 수육? 야, 근데 아침부터 수육 쉽지 않은데. 혼자 살 때부터 요리도 좀 했고 또 좋아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아이들 음식도 많이 하게 되면서 관심은 많이 있었어요. 8년 전쯤. 로이 같은 경우에는 그 마지막에 완료기 빼고는 다 제가 만들어 먹였어요. 와. 다 좋은 재료 3일에 한 번씩 다 소분으로 해놓고 육수도 미리 다 빼놓고 제가 다 만들어 먹였어요. 엄마의 사랑을 가득 담아서 한다면 당연히 맛있는 유식이 나오겠죠. 저 같은 경우는 아빠의 사랑이네. 아, 진짜 쉽지 않은데. 정말 저게 대단한 거예요.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저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최소한 어쨌든 이 3대 영양소는 꼭 지키면서 먹으려고 노력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근데 어른들은 좀 몸 생각해서 단백질 위주로 더 많이 먹고 탄수화물 좀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같은 경우는 어른과 다르게 탄수화물 양도 충분히 있어야 돼요. 근데 그래서 아이들은 뭐 탄수화물 5, 그리고 단백질 2, 그리고 지방 한 3 정도? 5, 2, 3 정도의 배분으로 먹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야. 영양사인데, 영양사. 오, 탄단지? 재료 살짝 데워놨는데. 뭐야? 살짝만 데우자. 아침에는 여유가 없으니까 전날에 좀 해놓지 않으면 맞아요. 솔직히 힘들어요. 내일 먹을 걸 미리 해놔야 되니까 뭐를 해야 되나? 야, 드디어. 냉장고 봐요. 뭐? 냉장고? 우와. 와, 진짜 깔끔하다. 거의 테트리스처럼 놀아주신데 지금. 아, 그래요? 이게 하나 빼면 하나 놓고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냉장고도 지금 너무 많죠? 애가 둘이면. 근데 애가 둘이면 냉장고가 꽉 채웠어야 돼, 아... 정말. 아이, 어른. 우와. 야, 아니었네. 정리의 끝판왕이네. 꾸준히 정리하는 게 쉽지 않아.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이런 걸 다 정리할 수 있는 마스크팩까지 다 이렇게 세워놨어. 이게 대단한 거죠. 와, 진짜. 유진 씨는 뭘 먹어요? 아, 저희가 이게 뭐 수제잼이라든가 와,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해요. 아, 네, 직접 만들기도 하고. 맛있겠다. 요거트에 넣어보면 맛있겠다. 우와, 맞지? 단백질 칸이 또 따로 있어. 단백질까지 칸은 괜찮은 칸인데, 좋은 게? 저희는 그러니까 식단에서 단백질이 빠져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육 유지해야지, 근육 유지. 꼭 먹어야 되는 거야. 오! 오. 아, 비타민, 단백질, 탄수화물. 수제 반찬. 와. 아, 이 집 제대로 해먹네. 야, 근데 진짜 대박이다. 직접 다 만드신 거예요? 직접 만드셨어요? 예, 예. 와. 그냥 일상적인 반찬들. 네. 이야. 살림을 되게 잘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이번에 물을 넣지 않고 무수분 수육을 한번 해볼 거니까. 무수분을 어떻게 해요, 여기에? 수분이 없이 어떻게 해요, 여기에? 수육을? 채소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수육 신기하다, 아침부터. 무. 아, 채소에 이제 수분이 우러나오는 거. 아, 저 칼질이 벌써 맛있을 것 같아. 칼질이. 이야. 무를 깔고. 양파, 무하고 대파, 그대로 넣고 애들도 마늘은 좋아하니까 익힌 마늘. 그리고 우리가 향을 좀 내면 좋아서 로즈마리를. 어? 화분에 키워서 먹는구나. 로즈마리도 키우세요? 저희가 향 같은 거 되게 좋아해서 뭐 아로마도 좋아하고 뭐. 허브도 좋아하고. 바질, 애플민트. 이야. 향이 이게 아주 좋아. 아니, 근데 저게 키우기가 쉽지 않지 않아요? 저 허브 어렵죠. 잘, 빨리 죽던데. 그리고. 뭘요?
더 이상 넣을 게 없는데. 200? 녹차? 녹차? 녹차. 블랙티인가요? 블랙티. 블랙티예요. 이거를 위에 조금씩 뿌려주면. 아, 저걸 또 떼서. 아, 떼서. 조금씩 뿌려주면 향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냄새 잡고 여러 가지로 이게 블랙티라든가 허브 같은 걸 넣어도 되고 녹차 넣어도 되고. 이야. 이대로 뚜껑을 덮고 중약불로 한 30분 정도 찔 거예요. 약불로. 잠깐만. 구멍이 나 있으니까 이 구멍을 좀 막아야겠다. 아, 막아야 돼요? 이 구멍을 좀 막아줘야 돼. 그 수분으로 해야 되니까 나가면 안 돼서. 나가면 날아가는구나. 이게 무수분으로 하는 거라서 이 안에서 나오는 육즙이나 이런 걸로 저진행주로 바깥으로 새어나가면 안 되니까. 아, 수분 정말 못하게. 이렇게 놓고 30분. 시간이 지금 35분 정도 됐으니까. 과연? 궁금하다. 어떻게 됐어요? 와우. 와우. 오, 밑에가 촥 위에 이렇게 돼서 이게 수분이 촥 빠지면서. 이게 무수분 수육인데 육즙하고 채소에서 나오는 물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야, 맛 궁금한데요? 나 이거 궁금해. 향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향 진짜 좋아요. 꼭 해보세요. 네. 너무 맛있겠는데? 너무 맛있겠는데? 저 어디 말하고 싶은데 아무도 없어요. 되게 어색하더라고, 혼자 하는 게 좀. 처음에는 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또 뭐야? 이제 뭐. 어, 뭔데? 아, 이거 완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오이로? 시간이 좀 남으니까. 내가 어렸을 때 야채를 잘 먹어서 우리 큰딸도 야채를 잘 먹기는 하는데 김치를 먹을까 모르겠네. 오이김치를 만든다고요? 김치? 어, 김치? 오이김치? 아, 오이김치도 만드는 남자구나. 나도 아직 안 해봤거든요. 사 먹기만 하고. 이런 거 맞으면 티스푼. 아니, 파 그냥. 아, 속을 파서. 아, 저렇게 야. 파요? 아, 장비가 없었어요. 없어서. 잘 파네요, 잘 파네. 근데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아, 그 저게 약간 비슷 팔 근육이 있으셔. 거기도. 아. 그리고 괜히 쫄티를 입으신 게 아니었어. 근데 진짜 오랜만에 저도 쫄티 보거든요. 의도된 거예요? 아니면 뭐 급하게 입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잘 어울리죠. 좋아해요, 반쫄티를. 아. 몸이 되니까. 반쫄티. 오, 너무 멋있다. 아니, 기가 막힌데? 그럼 이제 속을 좀 넣어볼까? 뭘 넣을 거예요? 속이요, 아, 속. 속. 아, 오이 푼 거 안에 속을. 아, 미나리, 배, 파프리카. 기호에 맞게. 소금에 절였고, 이제 속을 좀 불에 채워 넣으려고. 빡빡하게 넣어야 되니까. 아, 저렇게 바로? 우와. 예쁜데요? 예쁘다. 진짜. 어머, 귀엽다. 근데 오늘 보니까 김태형 씨가 굉장히 섬세하시고 디테일하시네요. 맞아. 진짜 손재주가 있으셔. 손재주가 진짜 좋으셔. 아, 진짜 이쁘게 잘 꽂았어. 어머, 너무 예쁘다. 아, 저 자르는구나. 이 정도? 우와! 김밥 같아, 오이김밥 같아. 아우, 예쁘다. 어머! 야. 오이선 같은 느낌? 맛있겠다. 아, 음식 만들 때 이게 플레이팅이나 이거 디테일 같은 거 되게 신경 쓰죠. 맞아요. 에티튜드가 있어. 아, 근데 진짜 디테일하시네. 아, 디테일이네, 완전. 잠깐만. 자, 그러면은 동치미 국물을 만들어 볼게요. 와. 동치미 국물을 만들어 볼게요. 저 오이를 참. 우와. 너무 예쁘다. 와. 동치미 국물을 만들어 볼게요. 좀 있어 보이게. 설탕을 물 한 반 정도 하고 배를 좀 넣어야 되는데. 어, 자, 아니 안 끊고 자르는 거 보시죠. 안 끊고. 오. 와. 많이 해봤어. 한 요 정도만 갈아서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을 주려고 이제 백김치, 이게 물김치 당해주는 거예요? 네, 빨간 거를 아직 못 먹어서. 이 오미자청. 저희가 티나 청 같은 게 많아서 사실 그런 걸 많이 활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 저희도 설탕을 안 넣고 이렇게 과일을 쓰는 게 비슷하네.
봐도 와, 슴슴한데 나쁘지 않은데? 저희는 되게 짜거나 자극적으로 안 먹는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맞아야 돼. 네. 와, 아, 야. 비주얼이 되게 이뻐가지고. 오, 아. 아, 이건 무슨 맛일까? 저거는 딱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저거 맛있을 것 같아. 아, 꼬다리 먹었어. 와. 와. 좋네. 최고, 진짜 맛있어. 한번 꼭 드셔보세요. 맛있다. 이거 우리 딸내미들이 내일 아침 잘 먹어줘야 되는데. 예뻐야 먹거든요, 딸들은. 아. 네.